해볼까 TV.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영상에 캡션 자막을 넣는 방법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에서 캡션 자막 만드는 법, 브루를 이용해 XML 캡션 자막을 만드는 법, 유튜브에서 여러 국가의 자막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꿀팁까지 모두 내 편으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선구독 후 시청하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 믿고 먼저 기본적인 파이널 컷 프로의 캡션 기능부터 알아보죠. 얼마 전 업로드했던 스테빌라이저 영상의 인트로 부분을 샘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하고 파이널 컷의 앱 메뉴에서 에디트에 캡션을 클릭한 후 ADD 캡션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타임라인 상단에 캡션이 하나 생성되죠. 박스 안에 직접 텍스트를 타이핑하여 자막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이널 컷의 기본 자막 포맷은 ITT, 예, 즉 iTunes Timed Text입니다. iTunes의 기본 자막 포맷이죠. 파이널 컷 프로에서 ITT로 작업한 자막을 내보내기 하면 SRT로 자동 변환됩니다. 일반적으로는 ITT로 자막 작업을 하지만 저는 그냥 SRT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SRT는 유튜브 전용 자막 포맷입니다. 저는 SRT의 코리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을 넣어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안에 직접 자막을 넣어도 되지만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컨텐츠를 편집하기 전에 미리 원고를 작성하고 녹음을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보다 실수도 적고 불필요한 흐름도 없애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고입니다. 저는 이 원고를 자막 작업에도 이용합니다. 원고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데요. 내용 전체 복사를 해서 한꺼번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캡션 길이를 쭉 끝까지 늘려준 후 말에 맞춰서 플레이 헤드를 이동하며 커맨드와 B를 함께 눌러 뚝뚝 잘라줍니다. 아래에 만들어 놓았던 자막이 겹쳐 보이니까 선택 후 V를 눌러서 숨겨줘야겠네요. 이제 인스펙터에서 클립별로 불필요한 자막을 삭제하여 정리해줍니다. 인덱스의 캡션 탭을 보면 자막을 런타임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죠. 자막을 내보내기 해보죠. 파이널 컷 프로의 앱 메뉴에서 파일에 익스포트 캡션을 클릭합니다. 저장 위치와 이름을 설정한 후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내보내기 합니다. 네, 이번엔 영어 자막을 만들어 보죠. 파이널 컷 프로의 앱 메뉴에서 에디트에 캡션을 클릭하고 ADD 캡션을 클릭합니다. 캡션 막대가 빨간색으로 바뀌네요. 자막 길이가 안 맞아서 생기는 에러입니다. 편집을 하면서 해결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 주고요. 이제 자막을 넣어야겠죠? 저는 구글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주겠습니다. 작성해 놓았던 한글 원고를 복사합니다. 구글 번역기에 붙여넣기 하여 번역을 합니다. 번역된 영문을 복사한 후 모두 붙여넣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내보내기도 앞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저장 이름만 다르게 하면 되겠죠? 저는 저장 경로를 데스크탑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두 개의 자막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자막을 뺀 영상과 함께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단순한 노가다나 다름없는 작업입니다. 완전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브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널 컷 프로의 기본 캡션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은 비효율적이지만 다음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브루라는 앱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새로 업그레이드된 번역 기능까지 모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XML 자막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복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